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다원예술 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박경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다원예술 TF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블랙리스트 이후 2021년 복원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원예술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원예술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는 끝이 없겠지만 다원예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현장 예술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다원예술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께서 현재 나주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데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다원예술TF 위원님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다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예술인 청중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다원예술은 다원예술로 호명되기 이전부터 새로운 관점과 시도로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면서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예술로서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회와 깊은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 이후로 중단된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을 복원하기 위해 2018년 다원예술 지원 확대를 기관 사업혁신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오랜 준비 끝에 작년 2021년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사업 설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새롭게 도입한 블라인드 방식 동력 평가 심의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술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다 세심한 지원제도 운영과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원예술 TF를 구성하였고요. 다원예술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수기의 장으로서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 포럼은 다원예술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예술 다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하여 앞으로 다원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 위해 열리는 포럼입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들은 앞으로 다원예술 지원제도 운영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다원예술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치가 잘 발현되도록 힘껏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박종관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부 첫 번째 순서로는 2021년 다원예술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방식 동료 집단 심의 도입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6가지 후속 조치를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에서 해당 후속조치 진행 경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된 다원예술 TF에서 지난 3, 4개월간 5차례 진행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휴식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5분의 다원예술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1부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총괄부 정준하 부장님께서 2021년 다원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블라인드 방식 동료 집단 심의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경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장 정준화입니다. 2021년도 동료평가 사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0일이었는데요.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2021년 다원예술 활동 지원 사업 내 블라인드 방식 동료평가 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과 및 후속조치 안내문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6가지 후속 조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그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동료평가 심의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원예술 TF를 서둘러 구성하여 천연도 다원예술 활동 지원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시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술위원회 위원, 그리고 현장 예술가, 그리고 심의제도의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예술인의 소리, 그리고 저희 사무처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된 다원예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TF를 통해서 총 11번의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구성 초기에는 이 올해 다원예술 창작 지원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TF에서 확정된 안으로 지난 2월 달에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원예술 창작 지원 기본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사업이 공고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동료 심의 제도에 참여해 심의한 지원자 전원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심의 사례비를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저희가 심의에 참여하신 총 287분에게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연락이 닿지 않은 5분을 제외한 총 282명에 대해서 심의 사례비를 지난 1월에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동료 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다원예술 TF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TF에서 논의를 한 결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전체 참여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여쭈어서 총 13분이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해 주셨습니다. 이 13분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존 예술이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에 공고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에 사업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올 10월 예정인 정기공모의 형태로 같이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TF의 논의가 끝나더라도 예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이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올 10월 정기공모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원예술의 시대적 흐름 및 다원예술가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해 향후 다원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TF를 통해서 이 연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는 거업지시서를 TF를 통해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구용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요. 현재 설정한 과업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운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곧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2022년 다운예술 활동 지원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다운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오프라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3월, 4월에 5회에 거쳐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추진한 바 있고요. 이 라운드 테이블의 내용은 곧 이어서 TF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원예술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준하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말 후속 조치 안내 이후 예술 현장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체계와 심의 제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기회가 많아지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줌상에서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로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원총괄부 정준하 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당초 60여 명께서 저희 줌 접속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다 접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이후에 저희가 2부 토론에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 정준하 부장님께서 현장에서 계속 계실 예정이니까 2부에서 또 추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질문이 없으신 걸로 그럼 저는 판단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원예술TF에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실 텐데요. 다원예술TF는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방안과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원예술TF에서는 5번에 걸친 다원예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현장 예술가분들께 다원예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원예술TF 구성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발제를 맡아주실 독립기획자이자 프로듀서 그룹 도트에서 활동 중이신 박지선 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김건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공 대표 김장연호 위원님 와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립기획자 이민자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지선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결과 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지선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들으셨고요.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총 5회차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게 저희가 1회부터 5회까지 라운드 테이블의 일정을 좀 공유 드리는 거고요.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와 기획자 그리고 다양한 분들께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셔서 그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께 좀 공통 질문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공통 질문은 현재 오늘날 다원예술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활동 기반에서의 경험한 다원예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다원예술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예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도 그와 관련 다원예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스트 담론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혼성 경계 탈주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술과 비예술, 특히 비예술 영역이었던 과학, 일상, 언어 철학의 개념을 다원예술이 끊어내며 등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가장 추세인 어떤 통합성이 요구되어지는 예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예술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이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원예술은
장르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이다. 열려있는 것, 그리고 장르에도 갇히지 않고 주제나 방법론에도 갇히지 않는 열린 태도가 다원예술이 아닐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원예술은 신체적 장애를 지원하는 베리어프리 예술, 그리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 나이, 계층 등 마이너리티 예술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 그걸로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지원하는 분야가 바로 다운예술이다. 그래서 다운예술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예술가로서 어떤 장르 용어나 자기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각을 돕는 또는 도울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연극이나 무용, 그 다음에 기타, 전통, 음악 장르제처럼 이미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원예술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접근 또는 그 사이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기존의 장르에서는 수용될 수 없고 다원예술에서 수용이 가능하며 현대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은 매우 필연적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다원예술이 어떤 하나의 장르로 고착화되어지는 우려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원예술이 기존 장르에서 벗어나서 놀이터처럼 마음껏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야인데 너무 빠르게 다원예술에 대한 어떤 심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다운예술에 대한 형식과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견고해지고 있고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존의 장르로 표설될 수 없는 예술이 다운예술로 불리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동시대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동시대 예술이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되면서 다운예술은 점점 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될 어떤 장르는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다운예술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역에 있어서 다운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도나 모음으로 흘러나가기보다는 기존 지원사업 틀 안에서 그것이 탈락되거나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정도로 좀 격화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상황들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운예술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6년 동안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이 작년에 됐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예술, 비주류예술 등 제도를 벗어난 예술들을 담아내는 정책적 용어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운예술은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거나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보다는 다운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현장에서 동시대를 마주하는 예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예술과 미래의 예술들을 견인하여 온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정의 내리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을 넓게 포섭하며 동시대를 사유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다운예술의 이러한 시도와 태도들은 오히려 지원사업의 이름이 계속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이 작동되면서 폐지되는 등 제도적인 불안정성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시대와 예술을 다양하게 사유하고 표현하는 다운예술의 의미와 특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가 발딛고 있는 사회를 여과 없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르가 다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복원이 되어서 다시 예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을 당연히 알아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다원예술과 관계해서 디지털 미디어라던가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지원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원예술과 굉장히 좀 교집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몇 예술가 분들께서는 이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관련해서 최근의 작업들이 굉장히 좀 자본주의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원예술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좀 대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선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다원예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예술과 기술 융합 부분이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사업에서는 어디 한 측에만 기울어지지 않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연극이나 무용, 음악 등 여러 장르와 같이 기술이라는 장르가 최근에 생겨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기술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을 접목시켜 어떻게 작품화하는 것을 프로모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다원의 한 부분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원예술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지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습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좀 눈에 두드러지고 큰 것,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야지만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현장에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작업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고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집단과 연결되어야 하고 기존의 아르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사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과 관련해서는 작가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왠지 다원은 이래야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마치 다원예술도 VR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서 안티테크를 향한 어떤 작가들의 욕망이 다원예술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다운예술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정되는 작품들이 얼마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 및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다운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예술가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운예술은 이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다운예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다운예술이 폐지되는 상황을 고통스럽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고민들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르코에서 지금의 시스템에서 다원을 다룬다면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질문이 과연 어떻게 다원의 문제가 비단 다원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지금 아르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지원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불가능성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술가는 목적 없이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술가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술가에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기보다 좋은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액이 다원예술을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절대 부족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예산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 할당을 위한 또 별도 예산도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서 또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시는 예술가 기획자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요. 또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입장을 보면 아르코의 다운 예술이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지가 되어지곤 한다. 그리고 서울과 지역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크게 존재를 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끼는 상황도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예술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너무나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코가 그 지역재단과 어떤 협력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온 이야기는 다원예술의 생태계가 과연 있는가 이제 생태계가 없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도 좀 하셨고요. 생태계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작가 개인이 아무리 꾸준히 작업을 해도 확장되기가 어렵고 창작자들의 개인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운 예술 생태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반복적이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바로 플랫폼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다운 예술의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한 이후에 그 공연을 재공연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장소가 너무나 없다. 그래서 재공연 플랫폼이 매우 절실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재공연 플랫폼, 유통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둘러싼 연구나 비평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작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레지던시에 대한 그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극이나 무용이나 전통음악이나 다른 장르는 다 이제 상이 있는데요. 다운예술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운예술 분야의 상도 만들어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운예술의 마켓이라든가 여전히 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제안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술가 그룹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의견은 비평가입니다. 다운예술에서 선행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질문을 작품을 통해서 읽어주고 해석하고 그 예술가의 작업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비평가들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줄 수 있는 힘으로써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평가들이 또 지원 시스템 안에서도 성장하고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운뉴스 분야에서의 기획자의 역할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다운뉴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공연예술 전 분야, 그러니까 예술 분야 전체와도 맞닿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뉴스 분야에서는 특히 기획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다운예술의 지속성과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작가 예술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나갈 구심점이나 플랫폼 혹은 기획자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운예술의 가치와 지원의 필요성인데요. 뭐 모든 예술가 분들과 기획자 참여하신 분들이 다운예술 지원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다운예술이 굉장히 빠르게 장르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예술가 분들도 계셨는데요. 다운예술의 형식이 반복되고 패턴화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다. 다운예술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6년 동안 지원 사업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숙성될 수 있는 시간들을 뺏겼다. 공론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술가들의 좋은 작업으로 그러한 작업들은 충분히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다운예술의 정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미지의 세계 같은 영역이긴 하지만 여집합과 장르와 장르 간의 교집합으로서 그 다운예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운예술은 또한 이미 공고화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다른 상상의 여지를 주면서 사회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상과 파장을 거듭하면서 기성관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운예술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술이 스스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거나 상업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상상은 돈을 벌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자원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생각들을 지원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회의 여러 곳에 다른 일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작품을 하나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지속성, 그 다음에 이 다운예술 생태계의 풍성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술의 경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탐색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의 다운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 다운예술을 넘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로 폐지된 사업이 복원은 됐지만 예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포용이며 생태계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운 예술이라는 것이 그동안 존재하고는 있지만 늘 자기 증명을 요청받아왔고 또한 동시대를 사유하는 다운 예술을 정의 내리지 않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행정에서는 쉽게 폐지해버리는 등 제도적 불안정성이 생태계를 파괴한 것은 아닌가 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민국의 정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운예술 지원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동시대를 마주하는 다운예술의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문장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5회차 라운드 테이블의 내용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선 위원님께서 라운드 테이블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다섯 번에 걸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운예술 TF가 후속 조치로서 만들어졌고 올해 1월 달에 만들어졌고 이제 현재까지 11번 정도의 회의를 했고요. 그 라운드 테이블은 5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2022년 공모안이 나갔고요. 다원예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공모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833건이 접수가 돼서 네,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800건 정도가 탈락하는 예, 그런 좀 어려움을 겪은 한 주입니다. 이번 주가. 네,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고요. 또 저희 다운예술 TF가 이제 포럼 이후에는 저희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예술이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해서 많은 예술가분들에게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예술가분들에게 저희 TF 활동이나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 드릴 수 있는 또 공식적이자 또 첫 번째이지만 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요. 저희 라운드 테이블 운영하면서 또는 저희 TF를 같이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한 말씀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건희 위원님께서 혹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줌에 접속하신 예술가분들께서는요. 줌에서는 손들기 기능 이용하시고 온라인에서는 댓글로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다원 TF에 참여하게 된 김건희입니다. 다원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도 그렇고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조금 더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다원 예술 분야에서는 기획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되게 유기적이고 항상 이렇게 변화하는 그 다원 예술 분야의 특성을 제일 일선에서 감각하시고 창작자분들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또 비평가로서의 또 좋은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분들의 그 다운 예술 분야에서 입지나 창작자분들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 정책이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짧게 해주셨어요. 네, 다음은 김장연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운예술 TF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연호라고 합니다. TF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시각 미디어 창작자하고 매개 그다음 축제 지역 예술가분들, 기획자분들 다양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지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이제 짧게 요약이 된 건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1시간이나 12시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담겨져 있고요.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됐었던 거는 나중에 자료집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딱 두 가지 다양한 예술가분들을 만났는데요. 딱 두 개의 문장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가슴에. 첫 번째는 예술은 원래가 이제 통합적이었다는 거였었어요. 아까 이제 박지선 위원님도 그 문구를 읽어 주셨는데 다운 예술에서 아마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이렇게 거의 엄청난 어떤 예산에 비해서 많은 지원서를 제출을 하신 것도 이 통합적인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예술에 다운 예술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출품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도 이 통합적인 사고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서 자율학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공 과목도 생겨나고 전국적으로 그 자율학부 모든 것을 다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그 선택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으로 어떻게 보면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사업이나 방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술에서는 다원 예술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실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원 예술이 갖고 있는 이 가능성들이 6년간 이렇게 축소가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다원 예술이 갖고 있는 상상력, 창조적인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은 예술가분들의 참여를 좀 보장하기 위해 좀 만들어진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 73년도에 예술위원회가 진흥원이었다가 2005년도에 예술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술가들의 참여의 보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위원회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다원예술 분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예술가의 참여보다는 굉장히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블라인드 동료평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좀 예술위원회 일방적인 이런 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TF로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술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도 5회가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예술가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지서 위원님께서 다운예술 분야에 많은 논의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운예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참 반갑고 좋았던 것이 이것도 가능해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응원하고 북돋워 줬던 것이 바로 다운 예술 분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예술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저희는 이제는 다시는 경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 과정 중에 이런 굉장히 취약한 제도의 문제나 또 스스로 정의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나 어떤 관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어찌 보면 폭력적으로 이렇게 또 폐지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공유했던 것 같고요. 또 소수의 목소리, 작년에 동료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차별과 혐오적인 발언들이 예술가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다원예술의 어떤 다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응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접속하신 저희 예술가 분들께서 그동안 작년에 이제 블라인드 방식 동료 평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이제 세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서 임자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박지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위원님은 전체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뭐 특히 그 위원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이제 뭐 강조 뭐 마지막에 주신 문장이 제일 와닿는 문장이긴 한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거나 특히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동료 평가 이후에 사실 TF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선 위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또 오늘 이 방송을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신 다른 예술가분들도 또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선 위원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네,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김장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용이 좀 정리돼서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다운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라운드 테이블의 예술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 예술가 분들께서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잠시 쉬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내 나름대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잠시 이제 뭐 작업을 좀 중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술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개인 작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작업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스스로 다원 예술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다원 예술을 자기의 예술의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명명하시는 예술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유사한 어떤 그런 예술가들 내 앞에 있는 그 앞서서 갔었던 어떤 다른 예술가분들의 길을 봤을 때 되게 막막하고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분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막한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예술계에서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갖고 그 다음 그래서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랬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예술의 길은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리고 다운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질 수 없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부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지원이라는 것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운 예술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서 어떤 행정 집단이나 정책 그 단위에서 그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원 예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지금 저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원 예술이 예술위원회에서 6년 동안 멈추었다 그래서 지원이 멈추어서 다원 예술이 멈춘 것은 아니죠. 민간에서 또 예술가들이 스스로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해오셨고 근데 그런 예술가들과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태계가 공공과 또 어떻게 만나고 또 다른 장르와는 어떻게 만나서 이 안에서의 다원 예술의 그런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없지만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부 토론 때 저는 참석하지 않지만 패널로 참석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좀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운예술 지원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동시대를 마주하는 다운예술의 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제도로서 보장한다. 이게 저희 TF위원님 모두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을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 다운예술 TF 운영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블라인드 방식 동료 집단 심의를 이제 폐지하는 과정에서 후속 조치로서 만들어진 TF이긴 하지만 저희가 11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가장 그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이제 다원예술 생태계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원예술 포럼의 그 주제로서도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중간 휴식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 다원예술 생태계 현재를 그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뭐 한 분씩 한 1분 30초 정도씩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일부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순서를 안 정해 드리고 자유롭게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건희 위원님? 조금 길게 해 주세요. 일단 다원예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원예술로 이제 표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술에 대한 사항에 이제 되게 근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생태계 부분도 되게 유기적으로 이제 항상 이게 변화의 일선에서 이제 그거를 가장 흡수를 빨리 해서 표현들을 하시는 분야이다 보니까 생태계의 구조도 이제 좀 되게 유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원예술 분야 내에서의 그 좀 닫힌 생태계라기보다 이 분야는 다른 장르하고서 장르들과의 연관성도 되게 있으면서 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좀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네, 위원님. 네. 네, 저 이따가 말씀드려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이민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의 어떤 기존의 틀이나 방식이나 제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사회의 새로운 질문들을 하기 위한 방식,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만나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과 협업, 창작자와 기획자의 만남, 뭐 활동가와 예술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다원예술은 계속 그렇게 확장을 해왔고 질문했고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도전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을 통해서 다원예술의 어떤 생태계, 많은 어떤 만남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것들이 단절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예술이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예술이 혼자 서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발닿고 있는 다리 하나를 그냥 못 닿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댈 때 혹은 만날 때 이런 것들이 좀 없다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장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태계라는 단어를 이제 제일 먼저 들었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예술 작품들이 몇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변방 연극제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을 때 봤던 그 그림자 연극에 관련된 실험 연극이었었거든요. 그 작업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 연극을 보는 내내 너무 그 전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 그림자 연극에 관련된 연극을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그게 다원예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변방연극제에서 그 그림자 연극의 어떤 그 실험적인 그런 형태들이 그 축제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가 될 수 있었고 관객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에너지를 주고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원예술이 끊겨있는 6년 동안 상당히 많은 다원예술이 발전을 하고 어떤 예술은 전 세계에 사실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작업들도 봤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다원예술 한참 있었을 때 국내에서 저런 장르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다원예술의 어떤 장르들이 해외에서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세계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가 봤었을 때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그 요구로 이제 한번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 같이 생존해 있었던 다양한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다시 그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그림자 연극 같은 그런 작업을 보고 싶고 국내에서 있었던 그런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을 다시 관람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다원예술 그 경계 안에서 시각예술과 뭐 다원예술 또는 뭐 대한영상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셔서 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박지선 위원님께서 예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네 생태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술계에서 예술 생태계 다원 예술 생태계 근데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뭐냐 생태계는 어디에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생태계에 대한 연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생태계 연구라는 게 연구 중에 가장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다원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그냥 느낌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태계를 하면 연결성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연결되고 또 겹치기도 하고 교집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느낌은 뭔가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되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늘어져 있다 이렇게 그냥 퍼져 있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난 6년간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할 수 없었고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연결성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연결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만나고 교집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또 좀 느낀 건데 이제 저는 공연예술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공연예술 분야에서 특히 뭐 무용 분야 같은 경우는 뭐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메인 그 무용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뭐 갤러리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안 공간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렇게 좀 새로운 접근으로서 그 무용을 전공을 했지만 그 밖에서 또 작업을 하시는 그런 안무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안무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 예술의 지원을 받고 아니면 다운 예술 안에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용수들이 다시 최근에는 또 그 극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어떤 메인 그 씬에서 그들을 호명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또 예술 장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접근과 어떤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까 김건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장르들과 다른 예술 분야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오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 다원 예술의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원예술 TF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는 31명의 예술가분들 31명의 예술가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 또 공간, 매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 또 창작자, 기획자, 프로듀서 뭐 여러 가지 그 생태계의 구성원이신 여러 분야의 분들이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 6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못했고 늦게 복원을 했고 작년에 그런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좀 제가 다원예술 담당위원으로서는 많이 죄송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위원회다. 다원예술가들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예술가분도 계셨고 한 번도 지원금을 신청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원예술 TF가 이렇게 올해 그 급하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짧게 하고 마무리하게 되겠지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향후에 이렇게 다원예술 생태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계속적인 어떤 그 소통의 끈은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일부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2부 순서로 넘어가서 저희 다른 패널들 모시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다원예술 포럼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원예술 작가로서 활동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다원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님 와 계십니다. 네, 연극평론가 김소연님 와 계십니다. 네, 예술공간 동키호테의 박혜강 대표님 와 계십니다. 시각예술 작가 이다은님 와 계십니다. 네, 시각예술 활동가 제람님 와 계십니다. 이렇게 2부에 추가로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렸고요. 2부는 저희 모더레이터로서 저희 다원예술 TF 위원이신 김장연호 위원님과 이민자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 앞서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금 참여하시는 2부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도 저희 기존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앞부분 저희가 1부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네 많이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2부 토론 주제가 다음 예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소주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임자위원과 김장연호 위원님께서 모더레이팅을 좀 해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온라인에 접속해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 유튜브로 관람하고 계신 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 댓글로서 그 질문을 주시거나 또 추가로 의견을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 모더레이터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함께 소통하는 방향으로 2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망설이시지 말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이민자 위원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위원님, 네,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원예술은 스스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술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 대해 기존 질서에 대해 횡단하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낯선 것, 예술이 아닌 것.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도 가장 맞닿아 있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가장 보호되어야 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일부에서도 얘기되었지만 그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고 되었습니다. 다섯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는 동안 이 다운 예술의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이 제도의 취약성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원 예술을 해오셨고 또 매개해 오셨고 했던 예술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경험들을 하셨고 또 현재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예술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권병준 작가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권병준이라고 하고요. 아까 뭐 얘기 많이 나왔던 뭐 아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원 예술 를 대표하는 어떤 작가의 입장으로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서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제가 있을 곳이 도대체 어딘지 그걸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빌 언덕을 찾아다녔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찾아 헤맸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자립하고 싶었어요. 자립하고 싶어서 사실 뭐 오늘 뭐 지원 기금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기금을 처음 지원한 게 제가 2019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한 뭐 제 나이 49 때 처음 기금이라는 걸 받아봤는데 물론 기금을 받는다는 게 자립에서 멀어진다 그 자립과 이렇게 저기 양분되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그런 것에서조차도 조금 저를 좀 띄워놓고 자유롭게 작은 프로젝트들로 이렇게 뭐 10여 년 이렇게 이끌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뭐 가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스타임이라는 기관에서 예술가들을 돕는 일이 저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실험적인 악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 악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여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스테르담에 있는 기관인데 그게 제가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지원으로 그 50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버텨오면서 예술가 그런 뭐 기술이 어렵거나 혹은 뭐 부족한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발표의 장까지 만들어주면서 그 이제 예술가들을 돕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안 한국 작가들이 한 명도 그곳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이런 또 혜택이나 수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물론 한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인프라죠. 그 도시 혹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예술을 위한 작은 인프라인데 그것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또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작동을 해왔을 때 그게 또 얼마나 큰 비빌 언덕이 되는지를 그때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그 작가분들이 다원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기존의 예술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기도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곳에는 많은 기득권들이 젊은 예술가들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 예술을 이제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창작 지원도 있겠고 또 뭐 매개도 있겠고 또 뭐 공간도 있고 비평도 있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고한 기득권 예술계에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들이 거기서 이제 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태계를 논함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거나 뭐 그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무슨 단지 무슨 비료만 줘서 물만 준다고 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들이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는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 그래서 그런 그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그들이 뭔가 언제나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들의 어떤 작품이 좀 뭐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루트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연 작품을 또 뭔가 또 공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티켓 판매 외에는 또 그리고 그 수익도 많지도 않아서 또 공연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예술가들은 참 그런 것들이 언제나 너무나 힘들거든요.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좀 괴멸되다시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거치면서도 버텨왔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뭔가 해보려면 어떤 굉장히 어떤 절실한 노력이 좀 이렇게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버티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의 구축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예를 들어 뭐 작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뭐 루트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뭐 작업 공간, 레지던시 혹은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소연 평론가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사회자님께서 주신 화두가 그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이제 다원예술이 폐지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보여준 어떤 다원예술이 지원제도에서의 그 어떤 취약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정리해 주신 이제 박지선 위원님의 발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권병준 작가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어떤 그 지원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하고 있는 서류 받아서 심사하고 인터뷰해서 지원금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 굉장히 좀 다른 말 좀 다양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우리 아까 거기는 5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낯설죠. 뭐 그리고 그 50년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는 게 결국 이제 지원의 어떤 연속성 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예술계 위계에서의 균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앞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마 이제 2005년에 처음 그 다원 예술 이제 예술이가 생기면서 다원 예술 소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예술이 안에 장르 소위원회가 없지만 당시에 이제 장르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원 예술 소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다 우리가 다 뭐지 장르 소위원회냐 뭐 아니면 무슨 주제 테마 주제 소위원회냐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건 장르 소위원회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소위원이었는데 사실 뭐 되게 현장에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돌아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런 현장에 그런 걸 다 부응할 수 없었고 그럼 또 때로는 우리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행정이 너무 딱딱해서 잘 안 돼 하면서 찡찡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뭐 예를 들면 지금 옆에 계신 박혜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원 예술 매개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소위에서 만들면서 거기 이제 예술 감독 하시면서 이제 그런 지금 앞서 나왔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시도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혜강 선생님 그때 공간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뭐 주어진 게 공간밖에 없어서 많이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못하는 제약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한계 안에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때 되게 자충우돌하고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행정적 제약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저는 이제 블랙리스트 이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실 2016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1, 2기 소위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원예술 지원 파트가 막 이름이 막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다양성과 실험 증진을 위한 뭐 예술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갈짓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을 막 지우려고 하고 그런 시도 그다음에 이제 다원예술 소위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뭔가 이 다원예술이라는 것의 어떤 뭐 담론, 지원 정책, 지원 방식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지원 아까 박지선 위원이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예술에서 지원제도 없다고 해서 다원예술 파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뭐냐면 현장에서 되게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쪽에 또 좋은 작업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뭐 다원예술이 전혀 없었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다원예술 그 지난 시기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시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끊겨버리면서 되게 이제 논의가 뭔가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지원 분야가 없어졌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들이 다원예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있었던 다원예술 폐지 취약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취약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원예술계라든가 다원예술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예술가 군이나 이런 것보다 다원 예술이 당시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뭐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매개 공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좀 지원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는 지원금 나눠주는 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공적 지원이 예술계 공공기관의 지원이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하면서 뭐 대단히 혁신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막혀버렸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런 블랙리스트 그 다원 그러니까는 막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가장 심각하게 그런 새로운 시도를 가장 많이 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등장했던, 그러니까는 지원금을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 예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지원이란 건 뭐지, 뭐 이런 식의 그 질문들을 했던 어떤 분야가 그냥 이렇게 딱 닫혀버린 그 문제가에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강 예술공간 돈키호테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김수연 선생님이 매개공간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이어져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2009년 초에 이제 그 다원예술 매개공간 예술관 그 디렉터를 이제 그만두고, 근데 이제 그만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정권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없어지지는 않기를 바랬고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이제 사업을 없애버렸고, 하지만 전년도에 준비 중이었던 지금 자꾸 이제 그 초기 다원예술 매개공간 서울에서 있었던요, 이걸 얘기하면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미리 계획을 2007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지역으로의 매개공간 지원 사업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매개공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오늘 포럼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에 들었어요. 제가 오기를 망설이다가 가자 하고 이제 이후에 이 두 개의 쟁점, 뭐 현재와 미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라운드테이블에서 다 얘기한 내용을 또 와서 또 반복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질문이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소개를 하시기에 다원 예술 생태계 내지는 다원 예술계의 활동가 또 작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어쩌면 오늘 저는 좀 역지사지로 다원 예술의 취약성, 제도적 취약성을 얘기를 해야 한다면, 다른 분야의 지원제도에서는 어떠한가를 동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원 예술이 그 저는 이제 그 제도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점부터 제도적 취약성을 얘기하는 건지 좀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F를 통해서 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오늘 종합 발제를 해 주셨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초기 다원 예술 지원 사업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된 이후에 2015년까지 어쨌든 실행이 됐었죠. 2010년도에 실험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지만 어쨌든 2015년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흥미로운 건요. 2013년에 그렇게 지원 예술 제도가 이 명칭이 바뀌었지만 다원 예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연구 분석 자료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왜 정책 쪽에서 지금 이번 어떤 TF나 아니면은 지금 작년에 리부트로 다시 복원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예술 정책에서의 연구들과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개선되고 또 현장의 요청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2013년까지 어떻든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그 코리안 컨템포러리 아츠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곤병준 작가님도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예술가들 몇 분들을 이렇게 작가를 선별을 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이죠.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단은 블랙리스트 이후에 이 복원 작년에 복원이 되면서 정책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모사업도 하나의 가장 첫 번째 기획이잖아요. 문화예술위원회의 기획인 거죠. 근데 기획 공모 안에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그 정책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앞서 어떻게 해서 그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 사업으로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돼서 지원 제도로서 출발을 했었는지를 조금 짚고 싶은데 이를테면 그러한 것들을 2020년 TF 구성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이게 거의 보고서가 연구 보고서가 한 네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변화 양상에 대해서 지금 전혀 쉽지 않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다원 예술에 지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 사업에 그래서 소원에 제가 들여다보는 것이 혹시 뒤늦게 제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가 좀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만 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도의 취약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공모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짤막하게 좀 제가 좀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사업에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원 예술이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의 그러니까 대상,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이 공모안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원 예술이라 자가 정의하는 모든 형태 예술을 대상으로 함. 그러니까 이게 앞서 수많은 정책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실하게 정책이 협소하게 마치 현장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 굉장히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일테면
정책을, 그러니까 이 공모안을 내놓으면서 자신감이나 어떤 일테면 기대, 현재,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공모안을 왜 내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그 오늘도 이제 블라인드, 작년에 했던 블라인드 방식의 심사제와 동료 집단 심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것이 발생했던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미연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에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과의 문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심사 방식, 그 공만에 있는 심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원 예술의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담론을 공론화하고자 블라인드 심사 제도와 동료 그룹 심의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료 그룹 심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원 예술의 정책적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 제한하지 않고 예술 현장에서 직접 다원 예술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 심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현장성 제고를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전 여기서 어떤 걸 보냐면 이제 그런데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하는 현장의 예술가들의 일테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 그러니까 어떤 지원 기준에는 뭐 예술인 증명도 돼야 되고요. 네. 그건 제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도가 제도를 꺼내놓으면서 제도권과 무관한 얘기, 무관하게 현장에서 알아서 뭔가 하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이러한 공모 안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제도적 취약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대단히 이제 이런 부분을 언어 도단에서 빌려오자면 사실은 대단한 정책 도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 이해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시뮬레이션이 전혀 정책적으로 없이 이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다원 예술 지원 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일테면 어떤 작가든 기획자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 정부와 반하는 내지는 뭐 좀 그래서라고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단발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는 중간 지원 장치 지원 기관이 그런 블랙리스트에 단연간 실행해 왔던 다원 예술 뭐 내지는 또 실험 예술 이거에 대해서 일순간에 현장과의 어떤 현장의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것들을 그냥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지원 제도 자체를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것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초기에 다원예술 지원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적인 부분들이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간 게 아니라 후퇴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도적 취약성이 결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원 예술이 저는 아까 김소연 선생님이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원 예술은 끊임없이 자기의 발을 달고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개선과 보완이 됐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는 이후에 물론 밝혀졌지만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든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아까 블랙리스트 이후, 즉 포스트 블랙리스트 이후에 지금 제목이 생태계 현황과 과제인데, 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전 물론 죄송하지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어떤 이후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럼 제도적 보완 장치가 지금 마련된 것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TF를 구성하고 사과를 하고 또 작년에 이 부분도 사과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건지, 네, 이것이 혹시나 또한 뭔가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닌지, 그것 또한 제도적 취약성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그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 지점으로 지적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용어들이, 어떤 정책의 문맥들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혹여 이제 이번에 TF 자료집에 좀 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다은 시각예술 작가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예술 활동가로 지금 작업 활동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그 블랙리스트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그 제도적 취약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뭐 권병준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제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어떤 그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을 지원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고 뭔가 자생하거나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환경을 꿈꾸는 건 사실 다원예술뿐만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예술 분야에서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어떤 제도나 지원이 투자되어야지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풀뿌리에서 뭐 이렇게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같이 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원제도의 어떤 문제라든지 한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예술은 항상 그 지원제도를 벗어나서 빗겨나가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통은 지원이나 뭐 행정이 뒤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한계나 불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저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근데 제가 쭉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라운드 테이블에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 라운드 테이블 결과 보고 또 듣고 이제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각이 그 중단됐던 그 6년의 시간 동안 그 뭔가 다원 예술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혹은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혹은 다원 예술 씬에 유입되고 있는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되게 많이 뭔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감각도 사실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6년 전이라면 사실 제가 이제 막 학부를 졸업하고 뭐 이제 작업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왔었을 그럴 시기인데, 그럼 저와 비슷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또래들은 대부분 이 블랙리스트 이후에 이제 보통 활발하게 작업을 해왔던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이런 다원 예술의 뭐 예를 들면 매체라든지 뭐 거기 안에 담는 어떤 가치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변화됐다. 혹은 이 앞전 세대와 유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끊겼다. 그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 뭐 블라인드 심사 제도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고 뭐 이제 뭐 지원 제도를 다시 정립해 나가는 데서도 어떤 이해나 어떤 오해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일단 그런 감상이 조금 들었고요. 블랙리스트를 잘 모르지만
모른다고 뭐 그 사건 안 겪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 이후에 제가 작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왜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약성이라고 했을 때 뭐 어쨌든 다른 시각 분야도 있고 뭐 공연 다른 여러 가지 무용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르들이 있는데 왜 다원 예술 분야만 중단됐는가? 이거는 분명히 어떤 다원 예술만의 뭔가 어떤 대표되는 어떤 보여지는 혹은 이해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정책이 끊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 캔버스와의 1대1 관계에서 작업이 끝나는 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게 뭐 학문이 됐든 아니면 다른 타 분야의 예술 장르가 됐든 혹은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든 지역이 됐든 간에 항상 외부와 이렇게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에 되게 민감 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원 예술의 어떤 정의가 될 수도 없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너무 대표되는 성격처럼 두드러져서 뭔가 블랙리스트가 생겨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의 어떻게 다원 예술 분야의 지원 제도나 창작 활동의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가는 뭐 뒤에도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원 예술이라는 거는 이게 뭐 어떤 단순한 어떤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 메시지 아니면은 명제적 지식을 그냥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차원의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와 같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다양한 형식 실험 안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작가들 모든 작가들이 사실 하는 고민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그 다원 예술 분야가 약간 평가절하 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형식 실험이라든지 미적 어떤 이런 그 비평의 어떤 그런 장들이 사실 창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를 들면 비평가들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근데 이런 실험적인 어떤 그 협업 형태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되게 다각적인 시점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어떤 한 분야의 시각으로만 평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뭔가 이 다원 예술 분야를 너무 어떤 예술적인으로 봤을 때 뭔가 가치가 절하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저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시각예술 활동가 재람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시각예술 활동가 재람입니다. 제주 사람이라서 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성에 이렇게 갇혀 있진 않고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교류나 아니면 소통들을 좀 이어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담고 싶어서 저의 활동명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앞서 그 이다은 작가님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그 세대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시절을 겪지는 않았거든요. 현업에서 겪지는 않았지만 또 그 경험들을 이렇게 또 감사한 기회에 라운드테이블로 오고 이렇게 포럼에도 초대받아서 다양한 그런 선배들과 이전에 그 시간들을 살아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서 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셔서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셔서 다시 이제 아까 다원 예술 분야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과 어떤
그런 체계들이 다시 복원됐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수혜들을 제가 온전히 받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로 활동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게 그 분야에 있는 기금들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저의 어떤 기금을 담당하셨던 기관의 담당자분께서 이제 그 방문하시잖아요. 작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방문하고서는 보고서는 그냥 쓱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원예술 분야 다시 이제 복원되는데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단순히 시각예술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내년에는 다원예술 분야로 지원해 보시면 어떠냐 해서 저는 다원예술이란 말 그때 처음 듣고 그 다음에는 이 작업의 연속성을 갖는 그 좀 더 성장한 작업으로서의 그 기안들을 다원 예술 분야에 지원하게 됐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계속 다원 예술 분야에서 이제 그런 후원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다원 예술 분야에서 만들었던 작업 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제작됐거든요. 그게 올해 어떤 한 영화제에서 초청돼서 또 가니까 감독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생전 안 들어본 얘기들을 듣고 근데 또 네트워킹 파티 가니까 아, 저 사람 영화 베이스는 아닌데 이런 말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약간 이미 우리는 경계 없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에서 다원예술이라는 판은 되게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오고 가며 작업하고 있는 다양한 창작들에게 그 뛰놀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 블랙리스트 이후에 또 이런 복원들에 애써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TF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논의들을 이끌어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해서는 저의 연차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짧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의 경험에 빗대서 말했을 때 저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담당자들과 그냥 단순히 기금 주고 뭐 정산에서 받고의 관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피드백들도 주는 거 특히 제가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다원예술 분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작년 지원했을 때보다 올해 지원한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이제 변화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변화되면서 조금 더 작업하기 좋은 환경들 그리고 되게 많이 이렇게 분절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파트너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선배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롭게 고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저는 기쁘게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기뻤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33건의 그 공모가 있었는데 33건만 당선됐다. 97%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과 노력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혜를 누린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게 저는 되게 큰 문제이자 되게 아찔하게 느껴지는 거죠. 올해는 제가 행운이어서 이거 기금 받았는데 내년에 못 받으면 저는 너무 이건 그 또 경험을 받게 되면 더 쓸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 지원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수혜 대상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떨어진 주변의 그 다른 창작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기획이 너무 부족해서 나의 성장의 계기를 삼는다 그래서 무슨 성장의 계기냐. 너무 쬐끔 뽑는데 그거는 너무 자기를 쥐어박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 지원이라는 게 예술가들이 뭐 기획자, 창작자 나눌 건 아니지만 얼마나 대단하게 완결된 기획을 가지고 내야 됩니까? 하면서 성장하는 게 있고 발전하는 게 있고 그 공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2차 인터뷰 같은 거 심사 봤을 때 어떤 말에 되게 쓸쓸했냐면 아우 굉장히 선명한 기획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셨네요. 이 표현이 저는 약간 좀 쓸쓸했거든요. 듣고서는 아, 이 정도로 만들어내가지고 이미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다 돼가지고 상상의 여지라든지 더 갱신의 여지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분들 보시기에 선명하니까 뽑았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여지들은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 제도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 알맞은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앞서 박혜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시 정책적으로 이제 다원 예술 분야가 복원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기관이 자신감과 기대가 감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현장과 소통한다는 어떤 좀 제스처로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예술가 스스로 자가정의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오히려 감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놔주는 거죠. 그래서 아 스스로 정의해가면서 갱신할 수 있게 판을 넓혀주면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다만 그런 실험해가는 과정에서 블라인드 그 심사하고 동료 평가했는데 833건 중에 33건 뽑는다 그러면 저 같아도 블라인드 할 때 저도 물어뜯을 것 같아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아니 제가 떨어져 내가 붙는데 이미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참 이거는 그런 실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한계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에서 안타깝다는 생각.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도 쓸쓸할 때가 있어요. 떨어진 사람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기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 미술이라고도 많이 그 얘기하잖아요. 동시대 살아가는 또래 작가들과 이렇게 더 많이 풍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네네. 지금 재람 작가님이 올해랑 작년 거를 약간 혼용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약간 정리하자면 작년에가 이제 블라인드 동료 평가였고 작년에는 7.8%가 지원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전문가 심의 제도였고 올해는 이제 97%가 탈락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내고 떨어지고 상처받고 예를 들면 올해 또 내내 떨어진 사람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처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혹시 그 이 라이브 스트림 보시는 분들이 또 혼돈하실까 봐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이 만들어질 때 이런 현장의 다양한 예술활동이 제도화됐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다원예술 지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원예술 활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술이 사실 예술활동, 예술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목소리들이 이런 제도를 사실 만들어낸 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데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혜강 디렉터님이 과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는가 질문을 해주셨고 김소연 평론가님께서는 다운 예술은 어떤 지원 제도의 하나의 어떤 지원 제도로서 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운 어떤 지원 제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권범준 작가님께서는 이 생태계에 관한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다은 작가님께서는 어떤 다원예술이 너무 어떤 목소리, 사회적 목소리로 대표되면서 그냥 사실은 아무런 고려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아마도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저희 김장현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이 다원예술 TF에서도 해결이 된 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 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을 김장현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했는데 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그 몇 개 더 갖고 왔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은 저 앞에 그 질문 그 이민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제 제도의 이제 취약성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오늘 이제 패널로 모신 어떤 다양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운 예술의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맥이 끊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는 이제 뿌리가 하나가 이제 뿌리채 이제 뽑힌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세월이 지나서 그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이제 파악하지 이제
못하고 나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나무가 생긴 걸로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경계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미래의 정책은 이 두 가지의 영역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그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원 예술이 가져야지 되는 어떤 미래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시는 이게 뿌리째 뽑히는 그러니까 예를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예술을 하는데 문학이 갑자기 그냥 폐지 딱 이런 그 지원 사업에서 폐지 이러면은 사실 큰일인 거잖아요. 예. 근데 다원 예술은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예술가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게 이제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해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와 지속 가능성이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한 어떤 창작 지원이나 정책적인 어떤 지원 방향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작가님들 얘기부터 먼저 좀 듣고 그리고 그 평론가신 김소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매개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그 박혜강 선생님의 이야기 순서대로 들어볼 건데요. 권병 선생님, 이다은 작가님, 재람 작가님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이 어떤 거였죠? 아, 그 다운 예술의 그 미래와 지속성을 위해서 미래와 지속성. 근데 사실 아까 했던 뭐 그 질문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미래 그런데 그 아까 안 했던 얘기를 그냥 조금 하겠습니다. 그 제가 저는 결국은 그 어느 행정가가 혹은 어느 기획자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건 뭐 어디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이 근데 그 어떻게 저도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지? 좀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공보를 봤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이제 지원을 안 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한 사람들의 이제 고충을 많이 저는 이제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어떤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벽을 굉장히 느꼈고 그리고 제가 또 비슷한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오래된 극장, 나라에서 운영하는 극장, 뭐 이런 데 갔을 때 기술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려면은 얘기 잘 안 돼요. 그 얘기가 잘 안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시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극장의 이제 그 극장 바깥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전시의 형태로 이제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조금 공무원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작가 혹은 공연자 혹은 연출자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그런 새로움에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밌고 기쁘고 예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색다른 시도를 하자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극장이라는 틀 혹은 형식에서 좀 벗어날 때 그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태도 같은 것들에서 또 비슷한 벽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그 행정가분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기술 스태프들도 저는 계속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 약간 다원 예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소양들이 쌓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생태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행정가 그 다음에 기술 스태프들도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껴안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소양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는 특별한 그 예를 들면 매우 특단의 조치가 있지가 않고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벽을 느낀 게 사실 뭐 30년 전인데 뭐 지금도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가 있을 곳은 어딘가, 뭐 내가 비빌 언덕은 어딘가 그럴 때 이제 그런 극장들 혹은 그런 문화 공간 혹은 딱딱한 곳에서 제 작업을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곳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공간들을 이제 그 대안적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좀 더 이제 열려 있고 뭐 이런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극장 혹은 다른 뭐 문화 공간을 운영하시는 그 행정가 혹은 또 기술 스태프분들의 이제 그 다원에 합당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교육 혹은 또 어떤 인문학적 그 소양들이 같이 이렇게 넓어져 가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런 토론의 장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질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사실 그 앞서서 제람 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다원 예술 사업을 이제 그 지원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피드백은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원 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신청이나 뭐 이런 공모 사업들을 보면 공모 요강이나 혹은 뭐 심사의 어떤 그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작업 결과물을 이제 결과를 이제 선보이거나 이런 과정이 그냥 다른 장르의 그 창작 지원금 사업이랑 크게 다른 점을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해왔던 저는 그리고 사실 다원 예술이라는 개념도 사실 지금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제가 해왔던 작업 활동들을 반추해서 보자면 사실 어떤 미술계 내에서의 아니면 뭐 다른 그 장르 안에서의 어떤 피드백보다는 그 정말로 그 현장에서 뭔가 필드워크를 하면서 생겨났던 어떤 질문들이나 연구 주제들에 대한 그런 그 호기심으로 그 동력으로 그냥 사업을 끌고 갔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에너지를 되게 소모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이거 보고서를 보면서 그 다원 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뭔가 막막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 주제라든지 어떤 그 작품의 소재나 주제들을 이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새로운 것이거나 생소한 것이거나 쉽게 작품 주제로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작가들이 많고 또 형식 실험에 있어서도 어떻게든 그 다른 분야의 그 방법론들을 차용해서 뭔가 그 자신만의 그 이 다원 예술 안에도 새로운 그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뭐 검증되지 않고 혹은 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아니면 생산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 분야가 사실 다원 예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원 예술 뭐 사업을 하거나 발표를 하고 나면 되게 뭔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작가들도 다른 장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원 예술은 특히나 이렇게 플랫폼 자체가 그냥 딱 전시 형태로 끝내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전시 형태로 끝나기도 쉽지가 않고 뭐 되게 뭐 어쩔 때는 되게 무형의 자산으로 남거나 뭐 그냥 텍스트로 끝나거나 뭐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뭔가 이렇게 더 작품 내적으로 뭔가 비평이 오가거나 공론화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다시 재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게 확실히 조금 아니면은 작가들이 정보를 잘 접근을 못해서 모르거나 잘 좀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만 조금 해결돼도 뭔가 좀 힘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런 다원 예술 사업이나 뭐 이런 논의들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다원 예술의 어떤 가치들이나 정의들을 재정립해 간다고 했을 때 특히나 더 이런 작가들의 어떤 현장에 이런 그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오늘 그 생각했어요. 이게 그 뭐 여러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지만 그 다원 예술 분야의 사업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이런 식으로만 조망해줘도 참 되게 논의가 풍부하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작품 발표 하나로 끝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의의나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 권병준 작가님께서 경험하셨던 거 이렇게 전해주셔서 그게 되게 좀 먹먹했거든요. 그 50년이라는 시간을 연속성을 가지고서는 그 작업자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된다는 것이 되게 꿈 같은 일이고 그게 그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되게 강한 바람을 가지는데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원 예술 분야에서 또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원이 끊기면서 그랬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앞서서는 또 어떤 작업들을 했을까 하면서 같이 그 논의들과 또 정의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삭제됐다는 것이 이후에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공동의 어떤 그런 경험 자산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책의 지속성이 정말 꾸준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 기본적인 토대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런 블랙리스트 이후 이런 다원 예술이 어떻게 이제 지원 정책 안에서의 그런 취약성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앞서 선생님도 얘기 또 듣다 보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일단 박혜강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그 다양성 증진과 실험적 예술 지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거는 야 징후인 거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이제 지원 제도 명칭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다원 소위만이 아니라 장르 소위가 다 없어졌는데 이제 그런 소위원회가 폐지된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양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 좀 잠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람 작가님하고 이다은 작가님하고 그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다원 예술에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조차도 사실은 중단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저는 사실 블랙리스트 극복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투쟁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블랙리스트는 무엇이다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각자 해석 투쟁과 논쟁이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다은 작가님이나 제람 작가님 말씀하셨을 때 아주 조금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박혜랑 선생님도 좀 말씀 있으셨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어느 장에서건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명류 작가님 말씀하셨던 이제 뭐 그 스텝 부분이 스텝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담론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담론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서 권병준 작가님은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다원 예술 담론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다은 작가님 말씀하셨던 뭔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서운하다 했던가 공허하다고 하셨던가 문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저는 좀 문제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극 지원 사업이 한국 연극의 연극 정책을 다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한국 예술계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렇게 소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예 질문을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좀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으니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없었어도 다원예술은 예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제도가 생기는 거지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생기면서 다원예술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이 있는 거고 어떤 현장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 개입이 있는 건데 또 제도가 잘 개입을 하면 현장과 굉장히 상호 되게 이렇게 흥미로운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길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뭐 그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뭔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술에 대한 어떤 공적 지원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들이 뭔가 다원 예술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포괄이 돼 담론화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론화의 과정이 사실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단되어 버리고 흩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담론을 복원하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러한 새로운 예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뭔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구나, 내지는 그래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지원 방식과는 좀 다른 걸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기 앞서 그 라운드 테이블 정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이제 여러 방향과 여러 각도와 여러 이해 속에서 정의되는 다원예술에 불리는 어떤 장에 대한 정책 생산이 가장 중요했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그 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지원 사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지원 사업을 잘 만드는 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다원에서 정책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저는 워낙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소위원회가 다시 복원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장르가 그러니까 예술 활동은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장과 전면을 많이 가지려면 장르 소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근데 이제 특히 다원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러니까 정책 생산의 역량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분야에서 정책 생산 역량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역량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고 위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TF 같은 굉장히 임시적인 조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상상력 갖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담론을 확산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다원예술 분야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논의와 입안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같은 좀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예술위원회 안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가.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걸 담론화시키고 정책으로 다시 정돈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어떤 구조 틀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위원회가 갖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혜강 대표님. 다원 예술의 태생이 정책에서 출발을 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태초의 예술이 예술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고심해서 그들이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두 번째 질문인 다원 예술의 생태계 가치를 위해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이것이 종합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원 예술이 어떤 특정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 특정적 예술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든지 진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까 군병 작가도 얘기했지만 뭔가 폐쇄적인 이러한 것들을 뚫고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 보였던 거죠. 예.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원예술이라는 것이 설정이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아까 TF에서 의견 수렴에서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결국은 장르 예술이 다원 예술화 돼요. 네. 다원 예술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비전으로 보자면 그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걸 더 바라고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장르는 또한 굳건할 것이고 또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지금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전반적인 어떤 타 분야의 지원 제도 또한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원예술이 블랙리스트를 겪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또 파행을 겪고 이런 것들이 타 지원 제도, 타 분야에 지원을 하는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설득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설득력을 주는, 네. 그러니까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원예술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설정했던 것하고 다르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아까 김수현 선생님도 앞서 얘기하셨는데 문화예술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그 공모안 자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기존 장르 예술에 들어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것들을 막 포괄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원 예술이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돌이켜보면 다원예술이 지원사업으로 출연을 하고 나서 저는 다원예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부터 해서 적극적 해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 다원예술을 정의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충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르예술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현재 장르예술이라고 대척점으로서 볼 게 아니라, 일테면 지난 라운드테이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적 특성, 뭐 역사적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맥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각예술이 굉장히 다원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지금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사업들, 지원을 하고 있는 작업들이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욕망들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장르나 매체적 특성으로 하나로 귀결될 수 없는, 또 주제 또한 하나로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시각예술은 이런 주제만을 취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원예술이 마치 소수적 가치, 독립예술 이런 것들을 예전에 다 얘기했었지만 다른 예술은, 다른 지원 분야의 예술은 그걸 다루지 않는가? 저는 그런 역질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서 봤을 때 공연 예술이나 시각 예술에서 다원 예술을 그 사이에 또한 활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다원 예술 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그 작가나 기획자나 현장도 다원 예술화 되어 있거나 다원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기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초 예술 다양성 증진으로 지금 카테고리에서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다원예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러면 다양성 증진에 더욱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가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매진하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서 성격구정을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 지원사업에 기획이 저는 좀 필요하다. 세심한 매만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다 열어놓는 것만이 마치 가치적으로 옳은 것이냐 얘기하기보다 다른 지원 분야에서도 설득이 가능하고 또 다른 지원 분야에서도 다원예술 지원 공모사업의 이 안 개념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가치가 있다, 뭔가 지금 현재에서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는 뭔가 설득력을 줘야지만 다원예술이 차별성을 가진다라는, 정책에 차별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테면 제가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과 기술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예술 지원 사업, 기초예술 분야 말고 이렇게 뭔가 국제교류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지원 사업에 이게 심의 구분인지 모르겠지만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형이 아니라 보면 거기에 문학, 음악, 다시 장르 구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다원 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게 논리적으로 지원 정책 사업에서 논리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카테고리를 빼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학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로 공공예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현장의 작가나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다원예술적 가치로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책의 부분에서 엄밀하게 다른 지원 분야와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나 개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혹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같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여기서의 다원예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네. 현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함께 논의하는 네, 다른 어떤 예술 분야, 지원 분야와도 함께 좀 크로스로 좀 그 정책의 방향성들을 좀 생각해보는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그 저희가 지금 종합토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종합토론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질문을 주신 김장윤호 위원님께서 일단 마무리 이 라운드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종합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패널분들께서 너무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셔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의 이제 취약성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던 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아니면 한국에서의 다원예술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좋은 얘기들 너무나 많이 해주셨고 지금 이제 권병준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행정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스태프 아니면 이제 행정가들 이런 것도 다원예술적인 어떤 소양이나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행정가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같이 그 문화를 만드는 어떤 그 과정이 같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많이 했고 네덜란드에 어떻게 보면 50년대 어떤 연속성을 지닌 어떤 그 공간들이 갖고 있는 그 공간의 기억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을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 공간을 통해서 사실 50년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세대를 지나서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다원예술 어떤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창작이 되고 있지만 그게 사실 되게 파편적으로 좀 되고 있는 듯한 느낌들도 있어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어디서 다원예술 사업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엮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제 김소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소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복원이 좀 돼서 다운예술의 현장에서 지금 세대가 일단 끊긴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소위원회 전문가분들이 이어주는 역할을 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원이 돼서 현장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즉각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박혜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어떤 다원예술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 용어의 어떤 활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장르 간에서도 사실 이걸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지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성격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걸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때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를 현장에 이렇게 돌리듯이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책임한 것일 수 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20분 토론하면서 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또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다원 예술 그 저희 TF에서 했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좀 조금 좀 비판적이지만 좀 뚜렷하게 오늘 저희가 이 포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패널님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박혜강 대표님께서는 왜 사과는 그냥 하느냐 이런 악순환이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라졌고 작년에 복원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실험에서 그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원예술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발생이나 반복, 악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용어와 어떤 정책,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예술이가 좀 깊이 고민을 해서 현장과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는 되게 그 비판적이지만 저희가 예 비판은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먹어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 패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셔도 일단 몇 분이 요구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예 권병준 작가님께서도 왜 이런 결정과 작년에 이런 블라인드 동료 평가라는 이런 그 새로운 제도 실험이 어떠한 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은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작가들은 답답하죠 당연히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이제 박혜강 대표님께서 하신 질문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 질문이어서 제가 좀 돌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또 연결이 되는 게 김서연 평론가님께서도 또 이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핀장이죠 저희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위의 다원예술 지원 정책이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다 그럼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렇게 그 작년에 그런 어떤 그 제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악순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본인들의 역할, 다원예술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어떤 지원 정책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앞부분에 권변중 작가님이나 박혜강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한 10분 정도라도 몇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핀잔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 지원총괄부의 담당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것이 다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지원시민제도 논란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좀 정리를 또 해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인의 소리하고 두 번 간담회 하면서 이게 이제 블라인드 동료평가에 대한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 간담회 참여한 거는 몇 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개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오늘 마침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예, 한 1, 2분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결을 해가지고 그 21년 4월 중순에 의결을 해서 이제 그 리부트 사업에 이제 블라인드 동료 평가가 이제 시도가 되는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서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그 이제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뭐랄까 이렇게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복원되는 과정에서 그 뭔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너무 많은 기대를 다원예술에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6월 11일 날 그 저희가 이제 1차 예심 통과한 거 결과 발표를 하면서 거기 심의 피드백 내용에 이제 여성 혐오와 성차별 내용이 포함이 됐고 이것이 이제 그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죠. 그 몇 개 언론사에 단독 보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그 예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그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제 다원예술 동료 집단 심의 평가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TF로 6월 17일 날 구성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6월 18일 날 그 최초로 언론 보도가 이제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신문고로 총 21개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전날이죠. 6월 17일 날 저희가 다원예술 동료 집단 심의평가제도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제 그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서 언론 보도와 함께 예술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전에 이 공모가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이 대응 TF 이름으로 그 언론에 보도된 피해 예술가 이제 단체 중에 한 분을 이제 저희 지역에 내려가서 만난 바가 있고요. 그 리부트 지원 사업 최종 심의 결과 발표가 7월 27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같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예술인의 소리에서 그 발표한 블라인드 방식 동료 평가 심의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 내용을 받고 그것이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8월 20일 날 저희가 이제 이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술인의 소리 측에. 그리고 9월 23일 날 예술인의 소리 측과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 한 15명 내외의 예술가분들이 온라인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이제 종료 집단 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폐지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결정은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간담회 진행 후에 또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에게 이제 접수가 됐다는 얘기를 진정이 접수가 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12월 2일 날 예술인의 소리 측과 저희 대응 TF에서 2차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그때 이제 다 함께 협의를 해서 블라인드 동료 집단 심의 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 그때 문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사례비는 노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걸로, 즉시 지급하는 걸로 의결이 됐고요. 12월 6일 날, 12월 16일 날 의결이 됐고, 12월 20일 날 저희가 그 사과문과 후속 조치 안내문을 예술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저희 지원총괄부 정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이제 약속됐던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로서 이렇게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그 조금 전에 드렸던 저희가 종합토론 주제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이 그 이 결정이 나왔는지 해명하라는 이런 말이나 또는 도대체 그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이 순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블랙리스트로 폐지됐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6년을 기다렸고 작년에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들었다는 느낌을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현장 예술가들의 어떤 요구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럼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전에 주셨던 의견들에 대해서 그 연결이 돼서 혹시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그 저희 라운드 테이블 보고에서 마지막에 이제 자율성 독립성 제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
제가 이제 소위원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이라든가 그것이 다시 이제 다원예술 정책이 다시 이제 예술이 안에 기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시행착오들이 결국은 현장과의 소통면들을 넓게 갖고 있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왜 특히 다원예술이 더 취약하냐라는 부분은 이제 다른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극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현재 뭐 장르 협회들도 그 장르 현장을 다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이 필요하긴 한데 최소한 뭐 이제 그런 거라도 있는데 다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어떤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위원회 같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여기 지금 유튜브에 다원 예술이 뭔지 좀 패널들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정의해봐라라고 질문이 왔는데 저는 이제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다원 예술에서 지원기관에서 주목해야 될 다원예술이라는 건 지원기관이 아 이건 새로운 예술이야, 이건 가치 있는 예술이야 라는 것들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예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정책을 위반하고 특히나 이제 다원예술 같은 분야의 정책을 위반하고 만들어가는 데에 좀 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 다원예술 분야야말로 소위원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혹시 그럼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 주실 분이 없을까요? 연결이 돼서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어떤 다운 예술 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4억 8천으로 31건의 어떤 그 작업이 어떤 이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 어떻게 보면 다원예술 이제 지원 사업을 내신 분들은 833건이거든요. 이제 이 작업이 이제 97%가 지금 이제 탈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들이 97% 탈락된 이 작업들이 사실 너무 경쟁이 너무 셌던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4억 8천이 된 거예요. 내년에도 만약에 현장에선 다운 예술을 더 많이 공모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4억 8천으로 올해 어떻게 보면 이 800건이라고 하는 어떤 작업들이 또 이제 못하게 됐고 내년에 그 4억 8천으로만 이게 또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이 현장의 어떤 이 다원 예술 생태가 다시 이제 복원되고 이걸 연결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게 그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산의 증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제 이 오신 어떤 패널로 오신 그 선생님들의 의견에서 이 심리적인 지원들 저는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도 권병준 어떤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그 네덜란드에서 어떤 그 공간이 예술가들한테 상당한 심리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장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것을 원하는 작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문을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간이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들을 대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술가들이. 사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다. 예술가들한테 좀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다시 상생하려면 조금 이렇게 이름 있고 유명한 어떤 그 예술인들만 소개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도 소개되고 좀 어느 누구나 조금 내가 작품이 있으면 소개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또 계실까요? 네, 권병주 선생님. 예. 네. 저 그
저는 그렇게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고요. 그 말은 현장의 니즈가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다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물론 뭐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주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다르게 시작하고 변방에서 경계를 넓히는 그리고 또 다른 작업과의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젊은 예술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작년에 있었던 이렇게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동료 평가를 어디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에서 조직 관리하는데 쓰는 거 아닌가요? 동료 평가제? 그래갖고 뭐 내가 아는 뭐 어떤 부장님이 전에 저한테 이랬어요.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런 게 동료 평가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 음을 이런 다원 예술 안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을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게 뭐지? 막 약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들은 아마 그리고 저보다 그 젊은 친구들은 아마 더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의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향들이 정말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수혜를 받지 못한 800명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발 좀 현장에 오셔서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누고 그들의 작업과 그들이 뭘 원하는지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백날 여기서 떠들어 봐야 그 800명 우리 다 이게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시고 또 기술 스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또 뭐 방법이겠지만은 직접 좀 가서 만나보시고 얘기를 나누시는 좀 이렇게 노력을 꼭 좀 드려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네, 박혜강 대표님. 심의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만약에 이야기라면 심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라운드테이블 때 제가 아마 정책 보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떤 한 지원 사업에 심의위원 제안을 받고 참여를 했었는데 꽤 놀라웠어요. 이 심의위원이 이제 그게 무슨 제죠? 이거 이렇게 뭔가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네 심의위원 풀이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후에 심의위원을 하고 나서 사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락이 계속 와서 등록을 이렇게 일테면 권유하는 독려하는 예, 전화도 오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라운드테이블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도는 실험을 해야겠죠. 물론 기획이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하지만 제도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는 좀 보수적이고 안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예시하고 있냐면 보완과 개선을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걸 예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계속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동료 심사 아까 제가 정책 도단이라는 얘기를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 지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지금 동료 심사 제도를 표방하는 지원 기관의 이 문맥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러면 심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심의 제도에 있어서도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심심치 않게 그 심의위원 어떻게 거기에 그런 그 심의위원이 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실. 네, 국제 교류 뭐 공공연 여기 왜 이 그 현장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라운드테이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 제도는 엄격하게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원 행정기관에 일테면 안목이죠. 그러니까 이 지원 2022년도 공공예술 지원사업이다 2022년도 다원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책적 공모사원 공모 사업에 있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의 가장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 단위들이 행정가들에게는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풀로 운영해서 이걸 무슨 제로 돌려가지고 마치 AI가 돌려서 거기서 이렇게 심의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좀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동료 집단 심의 이런 것도 책임을 그냥 행정이 피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선책으로 그냥 모르겠다. 이 현장에서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진보적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폐해도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앞서갔을 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심의 제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꼽자면 일테면 공공예술이나 이렇게 뭐 다원예술도 그렇지만 다시금 장르 매체적인 특성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공공예술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단위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매체적 편성을 해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상대 매체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잘 하는 게 들어보면은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안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공연 예술에 좀 안배하죠. 뭐 내지는 시각 예술에 좀 안배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그거를 각기 알고 있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심의위원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예술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또 다시금 어떠한 어떤 매체적 안배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는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행정적 안목이 저는 다시금 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지원 그러니까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 또한 좀 더 지금 현장이 이런 다매체적인 또 어떤 장르 간의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보다는 다른 미학적인 언어나 개념으로 더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줄 그러니까 일테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번역이 필요 없는 그런 심의원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심의 제도에 있어서 조금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네, 네. 그 마지막 멘트 하시면서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네,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너무 그 항상 그 좀 저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 참여하신 분들 지금 계신 분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마지막 멘트를 2분 정도로 해서 2분 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별도로 만약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제 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원예술 생태계의 어떤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 그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술이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2분 이내로 이렇게 주시고 혹시 이거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재람 작가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여러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감사했고요. 아,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그런 이런 의견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권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선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보다 또 거기서 비껴나가 있는 또 많은 작가들과 또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 권병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원예술 분야를 이제 그러니까 다원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작가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새로운 매체들이나 이제 신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더더욱 다원예술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다 다원예술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폭넓게 그 공모의 그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너무 폭넓게 열어준 것도 아마 그 지원자들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박혜강 선생님이 되게 마지막에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원예술의 어떤 정의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되는지 되게 치열한 논의 속에서 그런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게 그냥 단순간 매체 간의 결합이 아닌데 이게 마치 그냥 매체 간의 어떤 융복합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약간 오해될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역시 어떤 매체의 한 매체나 어떤 형식의 어떤 국한된 뭐 그런 분류 체계보다는 정말 좀 종합적으로 뭔가 이 작업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위원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이 해서 저는 어쨌든 다른 분야에는 과연 이 질문을 동의 그러니까 지금 열어 주신 뭐 그 질문들이나 이런 거에 동일하게 다원 예술 부분에 시각 예술도 넣어보고 공연 예술도 넣어서 다시 읽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2022년 현 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 좀 같이 보게 됐는데 아무튼 그 다원 예술이 지금 현재 그 이렇게 TF가 구성이 돼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어떤 그 정책의 하나의 어떤 경계 지점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시금 그 지원 기관이 다원 예술의 용어의 어떤 그 정서적 기준에서 좀 쓰지 마시고 정확한 용어들과 문맥들을 좀 써주십사. 그러니까 제가 자꾸 텍스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현장에 굉장히 판단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이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약간 비평가적인 관심인데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 연구 이게 저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연구인데 뭐냐면 그 지원
문서들의 어떤 텍스트들을 좀 이렇게 다 넣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작업과 다원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자기 작업을 설명할 때 어떤 용어들이 더 많이 나오나 뭐 이제 이게 예술이만이 아니라 뭐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뭔가 좀 그런 텍스트들을 한번 그러니까는 굉장히 양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성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양적 분석을 좀 해서 그냥 아주 뭐 시민까지도 아니고 그냥 예술계 안에서 다원예술이라는 다원예술은 어떤 말들로 설명되고 있는가 뭐 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못하더라도 좀 그런 식의 또 새로운 접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훨씬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작업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뭐 다원이 뭐 어떤 예술이냐고 질문이 올라왔다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간단히 좀 도식화시키면 그래서 뭐 연극이 있고 무용이 있으면 교집합이 분명히 있잖아요. 연극적인 무용도 있고 무용적인 연극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장르화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가 장르적으로 구분 짓는 것에 뭐 교집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교집합들. 그리고 교집합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들이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집합들, 여집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여집합이 넓을수록 여집합이 넓은 판을 짜주실수록 사람들은 더 이렇게 그 영역으로 나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저는 다운 예술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숨쉴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짧게 이제 두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어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원 예술을 하고자 하는 우선 이제 급하게는 빨리 이제 정책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제도적으로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예술 분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각지대에서도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외국 어떤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한국의 이태원이 사운드 아트의 그 기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아트를 하는 어떤 작가들은 전 세계에 있는 작가들은 그 한국의 그 이태원을 무조건 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새로운 어떤 예술이 나오고 새로운 예술의 형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는 정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작가분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생각 외로 해외에 있는 사운드 아트 하는 작가들이 한국에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아예 한국에 유학을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예 한국에 다른 학과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목적은 그 어떤 이태원에서 그런 어떤 사운드 아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근데 사운드 아트는 정책적으로 배제된 장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원 예술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듣고 작가들의 어떤 소통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더 끌어내려면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매개 공간, 축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다원 예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 2005년도인가 아마 예술 장터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리극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뭔가 장소 특정적인 이런 작업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술위원회에서 새 장르 공공예술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원 예술 분야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은 지금 이제 공공예술이라는 분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 예술가와 작가분들이
이런 기술 융복합 사업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2000년도,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 역시 그 융복합 뭐 지원 사업으로 또 이렇게 개편이 된 것 같고요. 다원 예술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태도나 관점,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한 사람들, 싫어한 예술가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권병진 작가님께서 여집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원예술을 하면서 또 그 연극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연극이 아닌 연극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극과 무용, 뭐 무용과 연극이 아닌 연극이 아닌 연극을 말을 하고 싶었고 이상한 거,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도래하는 것들, 그것, 그 빈 공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오히려 정의를 내리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빈 공간이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원예술의 지원 사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소수적인 소수의 가치와 독립예술의 중요성입니다. 다원예술이 자꾸 장르화되면서 어떠한 실험과 어떤 형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술가들이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호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독립적인 활동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원예술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분야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지원 총괄부에서 이 다원예술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원예술이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때로 이게 부가적인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부서 그리고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와 사실 현장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더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예술위원회가 우리의 동료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서도 분명히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ETF를 하기 전에 제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없어졌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와서 활동을 지금 하고 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원예술이 문예예술진흥법에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연극, 음악, 무용 이렇게 장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연극이 뭔지 정의 내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다원예술이 무엇인가 정의를 요구하지 말고 그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에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더 이상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비빌 언덕을 찾아가지고 애쓰는 시간에 예술활동에 전념하고 또 예술과 사회와 여러 가지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진행했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구주영 PD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여쭤봤더니 듣는 거 그만하고 그 예술가들이 말한 것들을 반영하는 걸 좀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작년에도 다원예술 포럼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너무 현장의 얘기들이 절실한 얘기들이 많이 왔고 또 좋은 조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이야기들 잘 담아서 이제 그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또 그리고 아까 박혜강 대표님이나 김소연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 짧은 형태의 어떤 실험이 아니라 좀 보수적인 형태의 긴 안목의 어떤 지원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온라인으로 예,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2022년 다원예술 포럼, 이것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토론, 2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예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다원예술 생태계를 위한 예술가와 공공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생산적인 담론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